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5,000km다, 7,000km다, 1만km다, 15,000km다, 2만km다. 이렇게 하는데 오일을 매일 한 번씩 갈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좋은 상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입장인 소비자 입장에서 매일 갈 수 있을까요? 5,000km마다 갈아야 할까요? 안 그러면 10,000km마다 갈아야 할까? 15,000km마다 갈아야 할까? 이런 부분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렇게 봅시다. 자, 자동차 제조사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서 일반적인 운전이냐, 가혹조건 운전이냐, 이렇게 따져버립니다. 그러면 붕 떠버리는 거죠. 또 공회전을 많이 시키는 차, 공회전을 시키지 않는 차,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간 6개월마다 갈아라, 1년마다 갈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관련된 산업에 있는 업체, 오일업체, 오일첨가제업체, 자동차 제조사, 정비업체, 필터업체 모두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일업체는 오일 교환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자동차 제조사는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길면 무상 AS 기간 내에 정비소로 들어오는 차량들 많아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적당한 기준점을 잡겠죠. 또 정비업체는 오일을 자주 교환하면 수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기간을 오래 타라 소리 안 합니다. 줄여라 줄여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도 가급적이면 줄여라. 엔진 오일 업체도 가급적이면 줄여라. 첨가제 업체, 일반 오일에 대비해서 자기 첨가제를 하려면 오일 사용 기간을 조금 더 늘려라 늘려라 합니다. 왜? 첨가제 업체 입장에서는 첨가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일을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필터 업체는 어떻습니까? 오일 교환할 때마다 필터가 교체되기 때문에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잡습니다. 에어컨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갈때 에어필터까지 같이 갈기 때문에 이 모든 업종에 있는 분, 오일업체, 자동차 제조사, 정비업체, 첨가제업체, 필터업체 모두가 짧게 갈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동차 제조사, 첨가제 업체는 약간 더 길게 줍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합리적인 것인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동을 걸어 놓고요, 운행을 하지 않고 1년 12달 시동을 걸어 놓으면 운행거리가 없죠. 운행거리가 없으면 오일을 갈지 않아도 된다, 이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관기간, 캔 안에 넣은 상태에서 밀폐된 상태에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 되든 상관없이 오일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엔진 내부에서 엔진 오일로 사용하고 있을 때 6개월마다 갈아라, 1년에 두 번 갈아라, 1년에 한 번 갈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엔진 오일을 교환해서 넣게 되면 오일 캡으로 닫아놨기 때문에 거의 밀폐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일 업체는
어쨌든 산화 위주로 합니다. 점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화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엔진 오일요. 교환 주기. 유럽풍이냐 미국풍이냐 이게 풍에 따라서 틀립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업체들, 한국, 뭐 일본 이런 쪽에서는 오일 교환 주기가 짧습니다. 유럽 쪽에서는요, 오일 교환 주기가 길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km마다 가라라. 또 10,000km마다 가라라 하는데 오일은요, 실제로 쓰게 되면 한 7,000km 대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20,000km 가라라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유럽 차들도 뭐 12,000km 되면 오일 교환 체크볼이 들어왔었는데 요즘 좀 길어졌습니다. 뭐 엔진의 개발하는 과정, 기술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오일 교환 주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속 열처리 합금 조립 기술도 발전됐기 때문에 조금 진보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오일을 자주 간다고 해서 엔진이 나빠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좋으면 좋지 나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5,000km로 가라, 7,000km로 가라, 10,000km로 가라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어요. 자, 필터업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용기간이냐 아니면 운행키로냐 이 두 가지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엔진을 사용할 때 열을 받게 하느냐 열을 받지 않게 하느냐 또는 연료 사용량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연료를 많이 사용한 차량 빨리 갈아야 되겠죠. 연료를 적게 사용한 차량 느리게 갈아도 되겠죠. 이런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리적일 거냐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이죠. 5만 킬로 정도 돼야 교체를 합니다. 5만 킬로 정도에 교환을 합니다. 고속버스요. 또 시외버스 틀리겠죠. 자, 화물차들요. 유럽 쪽에서는 화물차들 5만, 6만에 갑니다. 디젤차예요. 그런데 그 디젤차와 성용으로 쓰고 있는 디젤차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접근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게 운행 거리도 아니고 연료 사용량도 아니고 또 오일 교환 기간 그 기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오일 교환 주기는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 이하일 때 또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 이상일 때 이 조건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 이하일 때는 제조사가 제시한 교환주기 곱하기 실주행연비 나누기 공인연비 이렇게 하시면 자, 이 모드는 뭐냐면 15에서 75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공인연비입니다. 이 공인연비를 기준으로 공인연비가 만약에 10km라고 하면 10km까지 실연비가 9km 탔을 때 9,000km에 갈고 실연비가 5km일 때 5,000km에 갈고 실연비가 3km일 때는 3,000km에 갈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연비보다 연비가 더 나은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시내주행에서도 공인연비보다 이상 탈 수 있고 시외도로, 고속도로에서도 공인연비보다 더 높게 탈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시는 분은 고속도로 타더라도 시내주행연비 비슷하게 타시는 분도 있고
공인연비 수준밖에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자, 공인연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실주행연비가 몇 퍼센트 정도 타느냐, 90% 타느냐, 80% 타느냐, 50% 타느냐, 150% 타느냐, 200%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공인연비 기준으로 탔을 때 만키로로 교체하라 하면 만키로에 교체하면 됩니다. 그보다 공인연비보다 거의 1.5배 탄다 하면 3만키로에 가시면 되고 2배 정도 탄다 하면 8만키로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탄다 그러면 5천키로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 이상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제조사가 제시한 교환주기 곱하기 실주행연비 나누기 공인연비의 세제곱 이 값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건설치로 맞아집니다. 자, 보세요. 15에서 75모드하고 고속버스 연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비 제도 자체가 틀립니다. 시속 60km 주행할 때 최고단에서 적재상태에서 시속 60km 정속주행 때 그때 연비를 잽니다. 그래서 그 연비와 15에서 75모드 연비 차이는 약 1.8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1.8배 보면 58,000km에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속버스 약 50,000km에 갑니다. 화물차들, 유럽 쪽의 화물차들은 약 60,000km에 갑니다. 자, 보시라고요. 비슷하게 맞아지죠. 그래서 공인연비 이하로 탄다 하면 15에서 75모드 기준으로 공인연비 이하로 탄다 하면 이하의 비율에 맞게끔 교체하시면 되고 이상으로 탄다 하면 세제곱 값에 맞게끔 교환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건사치에 접근한 내용일 것입니다. 공인연비로 타느냐 안 타느냐. 시내주행에 타더라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공인연비 기준 정도는 타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인연비의 절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가 연료를 어떻게 소비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료를 적게 쓰면 엔진에 열을 받지 않고 또 엔진 오일 온도도 90도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못하면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시내주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운전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과연 실제로 승용차에 오일을 교환하고 5만 킬로 주행했을 때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죠. 말로만 타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5만 킬로 주행한 상태에서 엔진 오일 점검을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킬로 주행 후에 엔진 오일 점검을 했는데 오일을 교환한 시기는 2021년 4월 16일 누적 운행거리 184,048km에서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일 점검 시기 언제입니까? 2023년 9월 30일입니다. 누적 운행거리 234,855km입니다. 그리고 이 오일 교환한 후에 9월 30일 날 점검한 기간까지 합치면 2년 5개월 15일입니다. 여기서 오일 교환하고 나서 운행한 거리가 5807km입니다. 5만 km가 넘었죠. 이 상태에서 오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5만 킬로 주행 후 엔진 오일 촉감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이고 GDI 엔진입니다. 오일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중간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실험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일을 찍어본 상태에서 촉감, 점도, 윤활성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도라든가 오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간편하게 보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확인하는 방법, 이 방법을 했는데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품질이 나쁜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일을 찍어서 A4 용지 여기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흘려놓고 이 오일을 A4 용지에서 퍼져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바로 문질러서 펴봅니다. 문질러서 펴봤을 때 과연 엔진 오일 속에 이 물질이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접어서 A4 용지에 퍼지게 했습니다. 퍼지게 하고 오일 상태를 봤을 때 오일 상태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5개월에 5만 킬로를 주행했는데 오일 상태가 이 정도다 하면 과연 나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만 킬로를 운행을 했고 2년 5개월 동안 엔진 오일을 사용했는데 가능한 일이냐? 왜 이렇게 오일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되어 있고 윤활성이나 점성 이런 부분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운전 방법입니다. 운전을 잘하면 엔진이 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해서 엔진 오일 또한 열로 인한 손상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일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연비 높은 운전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 수명도 늘어난다예요.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엔진 상태 좋은 상태로 유지하죠. 엔진에서 마모되는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엔진 자체가 열을 받지 않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 운전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운행하는 겁니다. 1748, 50 이렇게 RPM 올라가죠. 그리고 시속 103km, 순간연비 24km, 그 다음에 누적연비 28km, 연료량 0.95루베 이렇게 됩니다. 안전운전 100점입니다. 겉가속, 겉감속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은 이렇게 파형을 칩니다. 속도 변화량 없어도 기름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한다는 거죠. 이 기름을 어떻게 엮느냐예요. 운전을 잘하면 연비를 높게 타는 것이고 운전을 못하면 연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대로 하면 공연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비도 높고 엔진에 열도 받지 않고 오염물질도 적게 넣고 엔진에 축적되는 오염물질도 적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운전 방법을 터득해서 자기가 가지게 되면 엔진 오일 수명 연장된다 이거예요. 과거에요. 연료를 20% 절약하면 엔진 오일 사용기간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렸죠.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그건 2년 5개월입니다. 이런 기간이 걸리더라도 집요하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험 과정에서 오일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 안 합니다. 오일 잔량이 조금 적게 남아 있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상태에서 이 실험을 끝내고 오일을 1리터 정도 보충했습니다. 근데 현재 5만 킬로죠. 5만 킬로인데 1리터를 보충했으면 6만원 그냥 타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요, 엔진에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고 또 엔진에 열을 적게 받으면서 운전을 함으로 해서 엔진 오일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운전 잘하라예요. 연료 첨가제, 오일 첨가제, 또 오일 외부 순환기를 해서 냉각시켜 넣는다, 그래서 엔진 오일 오래 쓴다, 이것보다요, 운전자 스스로 엔진에 열이 받지 않는 운전 방법, 연비가 높은 운전 방법을 쓰는 게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